자, 김수진 선수랑 임경자 서브. 김수진 서브. 시작부터 그냥 서브가 웬만한 남자 마스터보다 센 것 같아요. 자, 원 러브. 아, 김수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구미 시장배 새내기 처음 나갔는데 준우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서브가 굉장합니다. 방금도 서브로 닉을 찍었는데 웬만한 여자 선수 못 받을 것 같습니다. 발리도 생각보다 좋고요. 아무래도 저 선수를 이기려면은 노련미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. 지는년 받을 수 있다 했대. 지는년 받을 수 있다 했대 분명히. 자, 스트로크인가요? 스트로크이겠죠? 스트로크. 스트로크, 스트로크. 자, 스트로크이죠. 상대방이 앞에서 가려서. 아, 구력이 지금 1년이 채 안 됐는데 벌써 챌린저 올라와서 챌린저 선수들이랑 비슷비슷하게 게임을 가고지가고 있습니다. 또 강력한 서브 들어가죠. 아, 역시 아직 게임을 친지 얼마 안 돼서 뒷볼 처리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상대방이 지금 서브에 지금 기가 죽어가지고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배드민턴 코치라고 해서 발리가 굉장히 셉니다. 확실히 어깨 열고 치니까 좀 파워가 굉장히 센데요. 아, 발리가 굉장히 좋습니다. 손목 힘이 장난 아닌 것 같아요. 상대방이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서비스예요. 자, 서포트. 카메라 비치는 게 싫어. 아, 우리 김수진 선수가 게임을 친 지 몇 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거든요. 아, 네. 제가 지금 와서 선수 명을 아직 지금 몰라서. 김수진 선수가 1세트 가져갔습니다. 1세트는 김수진 선수의 승으로. 정말 파워풀한 서브군요. 따라서 연습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. 웬만한 남자 마스터도 저렇게 서브는 안 넣거든요. 그렇죠. 오히려 저렇게 강하게 넣으려고 하면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경향이 좀 있죠. 예. 김수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 코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. 이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최우선이겠지만 당연 다른 종목을 운동을 먼저 접하신 분들이 빨리 배우고 빨리 올라오는 것 같아요.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게 이제 아무래도 구력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. 그렇지. 뒷볼 처리 능력이나 이런 게 좀 랠리 같은 게 조금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조금 저 노련미 있는 사람들이랑 치면은 아무래도 좀 말리지 않을까.
그게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. 근데 민호 선수는 저기 포항이 처음이죠? 네, 이 본고까지 포항 처음이죠. 요즘 지방 대회들이 많이 있어서 참 놀러 다니기도 좋고,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또 스쿼시 코리아라고 해서 또 지금 방송도 하는데 좀 이렇게 해서 좀 스쿼시 붐이 일어났습니다. 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. 젊은 사람들도 다시 이제 많이 돌아오는 것 같고. 말해줘야 되는데 모를 거예요. 와. 발리가 다 닉으로 꽂히는데요. 모른다고. 아 그거 제가 이야기해도. 아 해도 나와. 아. 거의 공중을 장악하고 있군요. 네, 그냥 뭐 공만 뛰었다 보면. 뛰었다가는 그냥 뭐 거의 여자 최병창 선수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. 저분이 들으면 나중에 기분 나빠할 수도 있으니 그런 비교는 좀 그런가요? 네. 저분이 최병창 씨를 모르니까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.